안녕하세요. 신축계 이지양입니다. 천천히 말해야지. 말을 빨리 이게 뭐 실리면 뭐 오토바이처럼 막 하니까는 여기가 막 이게 목이 막 너무 아파요.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오늘은 75년생 을묘생 금전과 재물과 자녀가 부부 자녀의 운이 어떤가 2023년도 개면연에는 근데 이게 이 묘라는 게 이게 만약에 목사주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물하고 가까운 곳에 많이 있어야죠. 저는 뭐 철학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을묘생이 난데 머리 아픈 일이 종종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점사를 보는 거고 금전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좀 고달프게 좀 꼬인 거는 아닌데 조금 멈췄다 지금 막혔다 막 이러는 금전들 뭐 상가를 내놨는데 상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집을 내놨는데 요 달이 지나고 3월 달쯤 그러니까 양력 3월 달쯤 그러니까 안 풀리는 을묘생 75년생 중에서요 만약에 집을 내놨다 그게 매매가 됐든 뭐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요거 나가는 게 음력 말고 양력 3월 달 안으로 요 지금 정월달 저부터 지금 이제 1월달이 다가오잖아요. 그러니까 1월달, 2월달, 3월달 빠르면 다음달 그러니까 1월달쯤에 나가고요. 안 그러면 2월달이나 3월달 요 사이에 한 달을 간격을 두고 나갈 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물운 쪽에서 근데 요거는 조금 빨리 나가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약간의 비방도 필요하면 좋겠습니다. 비방을 하시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원래 내 운이 3월달쯤에 나가는 운이다 이렇게 되면은 2월달쯤에 나가고 2월달쯤에 내가 나가는 운이다 그러면 1월달쯤에 나고 비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가게 하시는 분 을묘생 75년생 중에서 내가 가게를 하시는 분 요 가게 하시는 분 이전과 이사와 이런 게 이동수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들었는 요 중에서 이전을 하셨거나 이동을 하신 분들은 그 먼저 거에 내가 나갔든 안 나갔든 재물운이 들어오는 게 약간 한두 달 늦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달 늦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을묘생 75년생 금전은 조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미루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모든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은 한 여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들어오는 격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내가 무슨 뭐를 따갖고 내가 무슨 뭐 공사를 따든가 뭐를 따든지 올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재물운에 어떻게 많은 운이 비쳤다. 그래서 가게가 나가고 안 나가고 요거는 좀 약간 비방을 했으면 좋겠다. 비방을 하면은 좀 급하게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물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운은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자녀가 초등학생이건 뭐 중학생이건 요거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자녀는 잘 돌아간다 이거죠. 개면연에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인연줄이 끊어질 수 있는 부부도 있어요. 지금 현재 그런 게 놓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2023년도에 부부의 인연줄이 끊어질 만한 요런 일들이 있거나 이혼이죠. 그러니까 이혼이나 결별이나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건 다 한 가지 뜻이잖아요. 이혼한다 떨어진다 막 이렇게 뭐 이러는데 요렇게 그리고 각방 쓰시는 부부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만큼 부부 사이는 좀 많이 안 좋다. 개면연에 토끼띠들이 다른 것 쪽으로는 건강 쪽이나 이런 것 쪽으로는 다 좋아진다고 하지만 왜냐면 그동안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향후 3-4년 동안은 지금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뭐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미 고질병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거를 끌고 나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나서질 수 있을 것 같고 지병이 아닌데 끌끌거리고 아프다.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라든가 코로나 라든가 아니면 타박상으로도 이게 뭐 어디가 다친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차츰 호전되면서 괜찮아지는 거 낙상수 이런 거 없습니다. 사고수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미하게 보이니까 큰 사고는 없이 차 몰고 운전하시는 분 요런 분들 7-8월이 생일이신 분 그 다음에 9-10월달에 조심해야 되는 분 요런 분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7월달 8월달을 조심하면 되지만
양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9월달, 10월달에 낙상수 넘어지는 거 있죠? 낙상수 미끄러진다 말인데, 이때 안 미끄러질 것 같죠? 미끄러집니다. 눈이 없어서 안 미끄러질 것 같지만 분명히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낙상수가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내려올 때도 삐끗해서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삐끗하면서 삘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타박상이 좀 보이고 부부지간의 인연줄은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고 멀어지는 게 느껴지고 이런 거 보니까 부부 사이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미리 요즘에 정월달에 많이 애구nec살적으로 이렇게 뭐 애정운이나 이런 것 쪽으로 풀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풀고 가시고 전자에 말한 가계 운이나 이런 것 쪽은요 꼭 비방을 하시면은 을묘생 75년생 안 나가는 문서가 있거들랑은 3월달 안으로 가는데 비방을 쓰면 한 달씩 가까워진다는 거 요거는 생일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2023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상반기 점사를 봐준 건데요. 하반기도 좀 전에 이제 9월달, 10월달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것 쪽으로 해서 토탈적으로 지금 관세적으로 봤을 때는 금전이나 재물은 조금 돌아갈 수 있다. 언제? 3월달 지나면. 그리고 부부의 운은 좀안 좋다. 자녀 복은 그렇게 신경 쓸게 별로 없고, 그 다음에 건강상에 안 좋으신 분은 원래 지병이 있는 사람들, 새롭게 지금 병이 앓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도 조그맣게 그냥 거쳐 지나가고, 큰 저기는 없는데, 그 낙상수와, 낙상수는 언제 있냐면 겨울에 있지 않습니다. 아까 제가 말한 9월달, 10월달 분명히 낙상수가 비치고 관제가 비치고 재수가 조금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올 그거는 하반기 운세니까 그때는 그거 조심하고 상반기 때는요 그렇게 관제 구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관제 구설이 있다 그래도 약하게 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을묘생 75년생들 계면연에 운은 괜찮은 걸로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. 그래서 복걸복이라고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건데 나쁘지 않으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지금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은요 미리 물어보시고 요 애구nec살로 떼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지금까지 을묘생 75년생 계면연의 운세가 어떤 건지 나쁜 거랑 좋은 거랑 좀 짚어봤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